메이플 스토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은 가장 큰 고민으로 어떤 직업을 키울지 고민하셨을 겁니다. 모험가 직업군이 아닌 이상 한번 키운 직업을 중간에 갈아타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나름 여러 가지를 고려한 뒤 직업을 선택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직업 말고 한 가지 더 고민할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떤 월드에서 캐릭터를 육성할 것인지입니다. 지금 메이플 스토리의 월드는 도시와 시골이 명확하게 갈리고 더 크게는 일반 월드와 리부트 월드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서로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정착할 월드를 고르는 사람이 있기도 한 반면 누군가는 친구가 키우고 있는 월드를 따라가기도 하며 누군가는 월드의 마크 디자인을 보고 마음에 드는 월드로 가기도 했습니다. 2023년 현재 14개의 월드가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한때 월드를 공장처럼 찍어내던 시절, 무려 43개의 월드가 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메이플 스토리 월드 추가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2003년 1월 10일, 1차 베타 테스터를 모집하기 시작한 메이플 스토리. 2003년 3월에서 4월까지 공개, 비공개를 포함한 4차 베타 테스터를 모집하고 드디어 4월 29일, 메이플 스토리는 최초의 8개의 월드와 함께 오픈 베타를 시작합니다. 최초의 8개의 서버는 스카니아, 베라, 아케니아, 제니스, 마르디아, 카이니, 크로아, 브로아로 현재도 태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월드가 보입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인 7월, 메이플 스토리가 생각보다 흥했는지 최초의 신규 월드가 등장했습니다. 월드 이름은 플라나, 보라색 십자가 모양 아이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개월 뒤인 9월, 깃발을 휘날리는 듯한 월드, 스티어스가 추가됐으며 바로 뒤인 10월, 최초의 서버인 브로아와 비슷하게 생긴 벨로칸이 추가되었습니다. 2003년 마지막인 12월에도 해골 모양과 알파벳 D를 연상시키는 월드, 데메토스가 등장하며 2003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2003년에만 무려 4개의 월드가 추가되면서 총 12개의 월드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2004년이 됐습니다. 무려 19년 전인 제가 9살 때네요. 제가 이때쯤부터 메이플 스토리를 슬슬 시작한 것 같습니다. 2004년 2월 7일, 13번째 월드인 옐론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알파벳 Y를 좀 휘날려서 써놓은 모양인데 초록색과 뒤에 있는 주황색 보석 같은 것 때문에 도마뱀같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맘때쯤 메이플 스토리는 동시 접속자 수가 무려 17만을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메이플 스토리를 보면 앞으로 월드가 계속 생길 건 기정사실이었던 것이죠. 옐론드가 추가되고 한 달 뒤인 2004년 3월, 나무에 이끼가 낀 듯한 모습에 카스티아 월드가 추가됩니다. 엘나스도 이때쯤 추가됐네요. 다음 월드가 등장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약 반년 뒤인 10월에 추가됐는데요. 엘니더라는 이름의 금빛 월드가 추가됐습니다. 옛날엔 신규 월드가 생기면 특정 기간 동안 경험치 2배 이벤트를 해줬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엘니도 월드의 추가부터 그런 이벤트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최초의 경험치 2배 월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구마구 몰려들 것 같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2004년 12월, 날개 모양 디자인을 가진 월드 윈디아가 출시되면서 엘니도로 몰렸어야 할 신규 유저들이 분산되어 엘니도에는 많은 인원들이 몰리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2004년에도 4개의 월드가 추가되면서 총 16개의 월드가 존재하게 됩니다. 2005년이 됐지만 새로운 월드의 소식은 생각보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2005년 7월, 길드를 위한 오르비스 만남의 광장 등장과 함께 신규 월드 주디스가 추가되었고, 또 반년 후인 12월에 BMW 마크가 생각나는 방패 모양 디자인의 월드 카디아가 추가되며 2005년은 짤막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2006년도 7월 달에 산 두 개를 겹친 듯한 디자인의 갈리시아, 12월에는 금빛 K의 칼루나가 추가되며 2006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쯤부터 메이플 스토리를 시작하신 분들은 아, 메이플 스토리는 월드 추가가 그렇게 자주 되는 편은 아니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겁니다. 시간은 어느새 2007년, 이번에도 느지막이 반년이 지나 7월이 되어서야 뭔가 항아리같이 생긴 디자인의 메데르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반년쯤 지나서 월드가 추가될 거라고 생각했던 메이플월드의 주민들, 그 예측은 맞았지만 2007년 12월엔 메이플 최초의 신규 직업 해적이 출시되면서 메이플엔 다시 한번 대규모의 신규 유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인원이 몰릴 것을 예상한 메이플 운영진도
해적을 상징하는 단 모양의 신규월드 컬버린을 출시하며 인원의 분산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해적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고 결국 컬버린은 인원이 넘치게 됩니다. 이 인원들을 돌리기 위해 3일 만에 새로운 왕관 디자인의 월드인 하셀로가 추가되게 됩니다. 신규 직업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200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7년엔 신규 월드의 추가 말고도 최초의 월드 통합이 이루어졌었습니다. 2004년에 추가되었던 옐룬드와 카스티아가 최초의 통합을 하게 되며 통칭 옐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해적이 출시되면서 카스티아에다가 인파이터를 키우기 시작했던 게 기억나네요. 서버는 통합이 됐지만 월드 창이 하나로 합쳐지진 않았고 그냥 두 서버에서 플레이하면 서로 만날 수 있는 정도의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해적의 물결이 한풀 꺾인 이후 2008년 7월 새로운 월드인 플레타가 추가됩니다. 어느샌가부터 뉴비들을 위한 정착 지원금 이벤트도 시행됐습니다. 리스항구의 테오에게 빨간 달팽이 껍질 50개와 물컹물컹한 액체 30개를 가져다주면 3만 메소를 줬었습니다. 그 시절 3만 메소면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죠. 한 달 뒤인 8월 눈결정 디자인 월드인 메리엘이 추가되었고 4개월 뒤인 12월달 달을 형상화한 디자인의 레오나 월드가 시거너스 기사단과 함께 추가되며 2008년은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레오나가 추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9년 1월 시그너스 기사단의 추가 때문에 늘어난 인원, 동시 접속자 수가 25만 명을 달성하게 되고 결국 짧은 기간에 월드를 새로 추가했던 해적과 같은 수순을 밟게 됩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태양 디자인의 아스터 월드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도 무려 신직업이 두 개나 출시되는 걸 생각하면 앞으로도 꽤 많은 월드가 추가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2009년 6월 11일 이전에 출시되었던 메리엘, 레오나, 아스터월드가 하나의 서버를 사용되게 통합되었습니다. 옐론드 카스티아와 같은 형식으로 말이죠. 그로부터 2주 뒤에는 갈리시아, 메데르, 펄버린, 플레타의 서버도 통합시켜버립니다. 유저들이 많이 빠져나갔었나 보네요. 2009년 7월 제가 조퇴하면서까지 키우기 시작했던 영웅직업군 아란이 출시되면서 그의 무기를 형상화한 월드 다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후 2개월 뒤인 9월 아란의 라이딩인 류호의 이름을 따서 월드 류호도 추가되었습니다. 류호는 정착 이벤트로 류호 개척자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레벨 50까지 달성하면 10레벨 단위로 훈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9년 겨울 10차 전직을 가지고 출시된 드래곤 마스터 에반의 등장과 함께 에반의 파트너 드래곤 이름인 미르를 따서 월드 미르가 추가되면서 2009년은 마무리가 됩니다. 2010년 메이플스토리한테는 혁명적인 연도입니다. 빅뱅 업데이트가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이죠. 시간이 천천히 흘러 2010년 4월 7주년 이벤트와 함께 다시금 월드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통합된 월드는 주디스, 카디아, 다르, 류호였습니다. 이들은 이후 주카류다라고 불리게 됩니다. 대망의 2010년 7월 빅뱅 패치와 함께 신규 월드 노바가 등장합니다. 지금도 노바라는 월드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과는 디자인이 다른 월드였습니다. 슬슬 이때부터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월드가 공장처럼 쏟아지는 느낌을 조금씩 받게 됩니다. 7월 8일에 노바 월드가 추가된 후 7월 22일 신규 직업 레지스탕스가 추가되면서 그와 동시에 코스모 월드의 추가, 코스모 월드가 추가된 지 2일 후인 7월 24일에는 새로운 월드 안드로아가 추가되면서 3일 만에 새로운 서버를 추가했던 해적의 기록을 깨버립니다. 노바 월드의 출시부터 신규 월드 레벨업 이벤트로 각 월드의 아이콘이 새겨진 두 건을 나눠주는 이벤트도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얻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기억이 있네요. 시간이 흘러 2010년 겨울 카오스 업데이트가 들어오면서 12월 16일 카오스 월드, 12월 30일 티탄 월드가 추가되면서 2010년은 메이플 스토리 역사상 5개라는 가장 많은 월드가 추가된 연도가 되었습니다. 2011년은 메이플 스토리 최대 동접자가 있었던 해입니다. 무려 62만 명이었죠. 2011년 7월 여름 업데이트로 레전드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신규 월드 레전드 추가, 7월 21일 신규 직업 메르세데스의 출시와 함께 메르세데스의 종족인 엘프에서 따온 신규 월드 엘프가 추가됩니다. 데몬 슬레이어와 캐논 슈터 때는 신규 월드의 추가가 없었네요. 겨울인 12월 15일에는 신규 직업 팬텀과 모험가 도적, 해적의 개편이 있었습니다. 업데이트명인 저스티스에서 따온 저스티스 월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팬텀 때문에 유저가 몰렸는지
2주 뒤인 2011년 12월 29일 팬텀의 스승 이름을 딴 월드 레이븐이 추가되며 2011년은 마무리가 됩니다. 2012년은 새로운 공간인 그란디스가 소개된 해입니다. 여름에는 템페스트 업데이트가 진행됐죠. 하이퍼 스킬도 추가되고 신직업도 3개나 나오면서 할 게 참 많았던 여름이었습니다. 2012년 7월 12일 업데이트 명에서 따온 템페스트 월드가 추가되었습니다. 2주 뒤인 7월 26일 신규 직업 카이저의 출시로 판테온이란 지역이 등장하면서 신규 월드 판테온도 등장하게 됩니다. 업데이트 때마다 월드가 양산된다는 느낌이 이제는 너무 진하게 듭니다. 언리미티드 업데이트가 진행된 겨울에는 신규 월드 얼티밋까지 추가되면서 슬슬 신규 월드 추가의 막바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2013년 1월 언리미티드 패치의 후속으로 신규 직업 제논이 출시되고 신규 월드 아이테르가 함께 출시됩니다. 이때쯤 메이플스토리 운영진들도 무작정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서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2013년 2월 21일 메이플스토리 최초로 여러 월드를 한 개의 새로운 월드로 합쳐버립니다. 새로운 월드의 이름은 이노시스. 통합된 월드들은 미르, 노바, 코스모, 안드로아, 카오스, 티탄, 레전드, 엘프, 저스티스, 레이븐, 템페스트, 판테온 월드입니다. 2009년 후반부터 2012년 여름까지 출시되었던 월드들을 몰아버렸네요. 월드 통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인 3월 21일 근본 월드였던 벨로칸, 데메토스, 엘니도와 칼루나, 하셀로를 통합시켜 새로운 월드인 유니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지금과 비슷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네요. 이제 조금 뒤로 가서 모험가 패치가 있었던 레드 업데이트로 가게 됩니다. 모험가는 이때 한번 대규모의 손길을 받았었죠. 업데이트 명을 따와 신규 월드 레드가 추가되었습니다. 2013년은 여름에 추가된 레드 월드를 마지막으로 새로운 월드의 추가와 통합은 없었습니다. 2014년 마지막 월드 대통합이 있던 때입니다. 2014년 1월 28일 제가 있었던 월드인 옐론드 카스티아가 다른 월드들과 통합되어 새로운 월드인 엘리시움으로 재탄생합니다. 브로아, 아케니아, 마르디아, 옐론드, 카스티아, 주디스, 카디아, 다르, 류호, 얼티밋, 아이테르가 합쳐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14년 2월 27일 마지막 통합 월드인 루나 월드가 카이니, 플라나, 스티어스, 윈디아, 메리엘, 레오나, 아스터, 갈리시아, 메데르, 펄버린, 플레타의 통합으로 탄생합니다. 이제 메이플 스토리의 새로운 월드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하지만 2014년 12월 신규 월드 오로라가 추가됩니다. 오로라의 이름은 하얀 마법사의 연구 집단인 오로라에서 따온 것인데 왜 생겼나 찾아보니 그때 스카니아 서버의 접속 폭주에 의해 급하게 내놓은 월드라고 하네요. 이렇게 2014년이 마무리되고 2015년엔 거래가 불가능하고 몬스터들의 체력이 높은 하드코어 플레이 월드 리부트가 출시, 2016년엔 리부트 2가 출시되었고 5차전직에 나왔던 2016년 7월 사람들이 몰리면서 터지는 월드가 많아 처음 등장했던 아케인 리버의 이름을 딴 월드 아케인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7월 신규 직업 카데나의 등장과 함께 신규 월드 노바가 등장하며 그때부터 2023년 현재까지 월드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때 메이플스토리의 월드들은 가장 많을 때는 43개까지 갔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은 것보단 이렇게 압축하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제대로 메이플을 했을 때 옐론드에 키워서 지금까지도 엘리시움에 잘 살고 있습니다. 옐론드 하면 마법사 랭킹 1등이었던 LKC1031님이 기억에 남네요. 여러분들은 메이플스토리를 처음 하셨을 때 어떤 월드에 키우셨고 가장 기억에 남는 월드는 어떤 월드인가요? 여러분의 추억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